날이 잔뜩 흐렸습니다. 아, 올 때만 해도 햇빛이 쨍쨍했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날이 많이 흐려 있어요. 파도는 엄청 잔잔합니다. 너무 잔잔해서 고기가 들어올까 싶을 정도로 잔잔합니다. 근데 이곳에서 지금 고기 튀는 게 간혹가다 보여요. 그 고기가 가까이만 붙어준다면 오늘 투망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사실 학꽁치를 잡으러 이곳에 왔는데요. 학꽁치가 가까이 붙어줄지 한번 저희도 기대하면서 투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뭘 봤습니다. 뭘까요? 모찌야? 모찌를 씌웠어? 아유, 수박 수상이라고. 뭘까요? 보겠습니다. 전부 다 지금 쌀아 들어오기 때문에. 아니, 아니야. 이거 뭐야? 아, 모찌다다. 아이고. 한쪽 들어왔구나. 아이고, 모찌예요, 모찌. 아, 방생하시고, 네. 집에 갈 때. 네, 그때 몇 마리 가져갈까요? 그렇게 하셔요. 네, 이걸 그래요. 가져가 봐야 작아서 안 돼. 네, 지금 돼 있어. 잔뜩 들어왔어. 다 깔아 들어오는데. 아이고, 겁나 투만 다 망가질까봐. 그래도 얘네가 튀질 않기를. 아이고, 우리 한번 쳤지, 뭐. 물속에서 난리가 났지, 벌써. 다 방생입니다. 물속에서 번쩍하고 갔는데. 손맛이 뭐? 없어? 아니, 빠져주면 고맙지, 나야. 아니, 뚫고 안 나갔어야지. 들어왔네. 들어왔어? 먼저 보고 들어. 아이고, 너무 좁다. 나무 작아. 오? 황어네. 야, 어디 가든 뭐 이거는. 황어. 18번지야. 숭어 한 마리, 황어 두 마리. 아이고, 오늘도 어김없이 황어와 이 조우가. 야, 이거 어디 다른 데서 한번 훑어갖고 왔는데. 비늘이 막 벗어졌네. 내 투망에는 소가 작아서 이거 이렇게 안 되거든. 아이고, 어찌할까, 이 황어하고 악연을. 어? 그거 이분 가져가시잖아. 이거 뭐예요? 뭘 보고 찝니다, 지금? 숭어야. 숭어예요? 아니, 오늘은 잡으려고 하는 대상어종이 학꽁치인데 초반부터 계속 숭어만 잡힙니다. 이번에도 숭어가 안 보이면 좋은데 황어인가? 황어 같아? 보이니 또 혹시나 하고 쳐보면 이것만 나만 가지면 안 되는데. 아니 아니 들어가면 한두 마리. 한 마리 먹어 쳤는데 들어왔네. 한 마리 두 마리. 어, 보이나? 두 마리? 오! 황치. 보고자 보고자 보고자. 우와, 참복이다 참복. 아유, 갑자기 바빠져. 야, 바빠져. 다 벌써 빵꾸 나는 거예요. 아이고. 아이고, 이 나쁜 놈아. 야, 이게 얘가 잡혀줘도 나쁜 놈이야. 그만 다 쳤어, 다 뜯겼습니다. 와. 야, 야드가지 나서 빨리 땡기지. 아이, 큰일 났네, 저거. 날 뚫었어? 그만 바꿔야지. 예지로 좀 가지고 놨는데. 아이고. 백발, 백발 다 뚫어졌어. 황어는 겉으로도 안 봅니다, 지금.
있어. 야, 야한 줄 알았으면 빨리 땡기지. 천천히 땡겼는데 큰일 났다. 어우, 빠각빠각 소리 내는 거 봐, 얘. 아, 얘 소리 났어요? 어이, 큰일 났다. 뛰기 시작합니다. 뭘 봤는지. 뭘까요? 추격전에서 과연 뭐예요? 들어갔어요? 몇 마리 버티다. 아, 여기 쉬어야 되는데. 또 혹시 알았어? 까치복 들었을지? 까치복 들으면 개작살 나는데. 빠졌나? 없어? 아, 있어 있어. 에이, 다 못지. 다 빠졌다 그래. 어? 다 빠졌다. 아이고. 어, 두 마리야? 아이고 아이고, 잘 빠졌다. 어우, 하나 빠져간다. 어우, 잘 빠져. 어디 여기서 오는 거지? 빨리 와라. 저기야, 빨리 와라. 아유, 성이 진짜 안 오네, 저 그놈 자식. 왜 이래 말을 안 들어? 빨리빨리 오지 좀. 야, 오늘은 콩나물에 뭐. 맨날 고기는 못 잡고 고기만 먹어, 이거 어떻게 그래? 그 말긴 해요. 고기는 못 잡고 고기만 먹는다는 게. 응?